오늘은 이왕 폐가 재생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좀 드려보자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쫄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근데 물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그게 써놨잖아. 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런 일이 가끔 생기니까 병자들이 모여 있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안 생긴다면 거기 모여 있겠어, 없겠어? 아, 모였지. 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물이 움직인다는 말은 그 물도 상당히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움직인다는 말은, 뭐를 지배하는 힘을 천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력. 물 무게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호수에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표면에만 파동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물 전체가 움직인대. 그거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러면 천사는 무슨 힘을 갖고 있어요? 영적 힘을 갖고 있지. 그래서 악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즉 사단의 생각. 사단은 무엇을 주장한 천사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다 누구나 다 일 두 시간밖에 안 해도 15만 원. 일 10시간 했는데도 15만 원. 거기는 아무 차별 대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 차원에서는 불공정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나쁜 거예요. 10시간 했으면 돈 더 줘야지. 그렇죠. 2시간밖에 안 했으면 2시간만큼은 줘야지. 그게 우리에게는 옳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동안 모든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살았어. 그러니까 2시간 일해도 15만 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그래서 일 몇 시간 했냐에 따라서
그거를 임금을 주는 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네, 주인 중심적이지. 그러나 누구나 다 15만 원씩 딱 주는 것은 상대방,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그들 중심적이지. 너희들 다 일, 그러니까 2시간밖에 안 했다고 2만 원만 주면 먹고 살아 못 살아? 그는 하루 못 산다고. 그게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선이야.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이 선이 아니고 불공정.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건 불공정하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의 생각을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불공정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공정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가진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이란 것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너무너무 어렵지. 그래서 어려우니까 누가 와서 그 생각의 변화를 도와줘야 돼요. 성령. 악령이 아니에요. 악령은 조건적 생각을 버리지 않도록 사람을 조건적으로 사로잡고 있어. 그런데 성령은 와서, 아, 그래. 그게 무조건적 사랑, 맞아. 그래서 내가 감동받고, 그럴 때 내가 뭐 받는 거예요? 생기 받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자, 여기 이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 말은 결국은, 천사는 중력을 지배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말이야. 예수님도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영적 힘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우리의 뇌파를 어떻게,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줄 수 있고. 그러나 악령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알파파를 가지고 있는데 악령은 들어와서 나를 부정적으로 꼬아서 보게 만들어가지고 김을 탁 세게 만들어. 아, 지금 말도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와, 박수 치고 알파파가 되는데 본인은 혼자 누구 말을 들어버려? 악령이. 그게 뭐야? 그래서 자고로 그 옛날부터도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천사 같은 존재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중력을 지배하니까 물이 흔들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내려와서 뭐를 지배한 거예요?
중력을 지배한 거야. 물을 갈라놓는다는 말은 이 물을 가를 수가 없잖아요.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 갈라봐야 안 갈라지는 거야. 왜? 중력 때문에 가르는 순간 다시 붙어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홍해는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그래서 많은 그 백성들이, 이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물을 가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중력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귀들도 영적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파가 되어 있으면 마귀는 악령은 내 생각을 바꿔볼 수 있어. 아, 기분 좋다가도 짜증이 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생각을 착 바꿔준다. 생각을 바꿔준다는 것은 생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뇌파. 그래서 뇌파를 나쁜 뇌파로 바꿔주면 나쁜 생각으로 생각이 돌변해버려. 아, 그렇겠구나. 라는 감동이 밀려오다가도 악령이 탁 들어오면 뭐예요? 지치직 해버리면, 아, 그렇지. 웃기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베데스타의 못을 움직이는 이 영적 에너지를 가진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까? 사단의 천사, 악령일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 악령, 왜 악령이에요? 그렇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그건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많은 그 환자들이 거기서 지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경쟁이야, 경쟁. 경쟁심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했잖아. 조건적. 그렇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려면은 힘도 써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경쟁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지. 그거는 악령이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악령이 그렇게 해준다. 그럼 악령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 악령은. 사람들이 저 물은 누가 움직이게 한다라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탁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쫙 낫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악령이 그 수많은 환자들을 비롯해서 병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령은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무슨 오해?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은 역시 뭐요? 경쟁을 붙이고 조건적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령들도 병을 날 수 있어. 무당도 병 낫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기똥차게 병 낫는 사람 있어 없어? 안 낫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안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낫까? 굳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굿을 하면 낫는다고 막 굿해보자고. 근데 아들은 굿 같은 거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엄마가 내 평생 소원이니까 굿 한번 해보자 아들아. 그럼 아들은 막 할 수 없이 뭐요? 엄마 소원이 낫더라. 그러면 굿 자체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나요? 와, 믿는 사람은 나. 자, 굿 같은 거를 하면 병이 낫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왜 믿어요? 그 병들기 전에도 점쟁이를 많이 찾아갔어. 근데 그 점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으면 믿는다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짓, 그 악령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악령이 구설할 때 날 수 있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진리로, 무조건적 사랑으로도 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영적 힘은, 에너지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알고 그 아는 그 진리를 배워서 알게 된 그 진리를 어떻게? 와, 맞다. 거기서 이제 힘을 받아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모든 병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이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였어. 와! 제일 빠른 사람, 또는 뭐예요? 빠르지 않아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뭐예요? 우다다닥! 가서 물에 막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 왜 나을까? 왜 나을까? 악령들은 병을 직접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악령들은 생기를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령들 자체는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병이 나을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는 생기를 악령들이 뭐요? 막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신을 당하게 만들고, 예, 사기를 당하게 만들고, 예, 욕 먹게 만들고, 악령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가 꽉 막혀. 그 길을 막는, 실제로 길을 막고 있는 존재는 누구요? 악령들이요. 그런데 그 악령이 이제 그 사람 환자들이 속아가지고 이제 그
물에 팍, 그 믿음을 가지고 물에 팍 뛰어들면 악령들은 그 믿음을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믿고 물에 뛰어들 정도면 평생 누구의 똘마니가 되기 때문에 악령들의 똘마니로서 살아가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팍 뛰어들었다. 믿음을 뛰어들면 낫는다. 그 뛰어 탁 뛰어드는 순간 악령이 어떻게 하면 돼? 악령들이 막고 있던 하나님의 생, 하나님의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시니까. 그래서 그 물 탁 뛰어드는 순간에 악령들은 뭐요? 쫙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생기는 어떻게? 그 환자의 유전자를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꺼졌던 유전자도 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럼 병이 탁 낫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낫게 한 거예요? 환자는 악령이 병을 낫게 했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은 말 없이 그냥 악령이 비켜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병을 낫다는 건 환자는 치유했다는 건 환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불쌍한 존재들이야. 악령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똑똑한 게 아니에요. 다 저도 그래가지고 옛날에 죽을 뻔했다니까. 어떻게 해?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뭐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똑똑하면서 이 허무한 인생,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세월은 흘러, 똑같은 일, 반복. 반복, 반복, 반복.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나중에. 예. 그래가지고, 결국, 나이 들면 늙어서 죽으면, 땅에 묻히면,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럼 뭐, 빨리 가는 게 낫지, 뭘. 뭘 그렇게 고생해서 맨날 시험 쳐야 되고, 뭐, 의사 면허 시험 쳐야 되고, 뭐, 또 시험 쳐야 되고, 또 전문의 시험 쳐야 되고, 또 쳐야 되고. 그러면서 맨날 경쟁하고, 막,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뭐요? 흙인데.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 빨리 죽자. 의과대학 들어갔어. 사람들은 뭐요? 와, 이상구. 세브란스 들어갑니다. 와, 야, 머리 좋다. 머리 좋다는 말이 참 듣기 좋았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맛에 사는 거요?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죽으려고 한 것은 나는 별로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는데, 와, 나보다 잘난 놈을 만났어. 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이제 신촌 그 연세대학 캠퍼스에 딱 가서 이제 우리 동기생들 다 만나보니까 와 잘난 놈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 내가 뭐 진짜로 잘난 건 아니구나. 그래도 막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출신은 그 세브란스 합격자 수도 많아. 우리는 5명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막 40명 막 이래. 그러니까 야, 그거 죽어 안 죽어? 뭐 학교도 꿀려. 그래도 뭐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또 경쟁해 보면 뭐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겠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 중에 아주 참 인상도 좋고 이런 친구하고 우연히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 제가 그 클래식 음악에 심취가 돼 있었어.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뭐 이 그래서 웬만한 곡들은 제가 다 이제 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뭐 악보는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에 이제 아주 그 취미가 있어가지고 클래식 음악에. 근데 아,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 중에 한 친구도 취미가 비슷한 거야. 그 음악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하게 되셨어. 그런데 친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지. 그래서 놀러 가자고.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저는 막 살맛을 딱 잃어버렸어. 왜? 이 친구 그 당시 그게 1961년이야. 1961년. 몇 년 전이요? 그게 한 60년 전이요. 갔는데 그때 옛날에는 부잣집들 아주 잘 사는 집들이 축대 위에 있었어. 축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부잣집에도 차는 없었어. 이제 축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그 대문이란 게 나와. 이야. 대문에 그 당시 말로 요비링이라고 그래. 네? 이거를 탁 누르니까 저 안에서 아주 아가씨가 이쁜 목소리로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면 쫄쫄쫄쫄 뛰어나가지고 문을 착 대문을 여는데 세상에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그때는 여러분 정원 없었어요. 부산에는 그런 집 없었어. 정원에 다 와. 그리고 염어도 조그만 게 있는데 금붕어도 있고. 와 이런 집에도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현관 열고 탁 들어갔는데 응접실이래. 우리 집은 방 두 칸밖에 없었다고. 응접실. 그때는 소파 이런 거를 응접사트라고 그랬어요. 그 응접사트도 삐까뻔쩍해 탁 있고. 근데 놀래거든. 놀래 잡아진 거는 피아노가 있더라고, 피아노가. 세상에, 그때 부산에서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있기 힘들었어. 어? 있어봐야 뭐, 구닥다리 풍금, 뭐 이런 것들. 개인 집에 피아노가, 와.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그때 이제 끓여, 인삼찬가, 그러냐고, 차잔도 보니까, 예. 아, 이런 거, 이런 거. 와. 그래서, 한잔 마시는데,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 야, 피아노 한 곡 쳐줄까? 그래. 막, 쇼크를 먹었어. 그때는 피아노 레슨 받는다는 말도 없었어. 뭐, 피아노도 없는데 무슨, 어디서 레슨을 받아. 응. 어. 피아노 칠 줄 알아. 조금 배웠어. 그죠? 그러면, 쇼팽의 즉흥 환상곡 칠 줄 알아. 쳐볼게. 피아노를 탁 열더니, 치는데 나는 죽고 싶더라고. 왜? 나는 부산 시골뜨기 거지에 불과해. 와, 그때 그 충격. 그때부터 살아서 뭐해? 그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더라고. 나는 역시 부산 촌놈 밖에 안 돼. 와, 그때 이제 충격 먹었어. 근데 그때부터 인간은 왜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질문. 옛날에 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다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자꾸 미루고 한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래서 죽는 것이 현명해. 빨리 가는 것이. 바보처럼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죽을 결심을 했어요. 하고, 이제, 죽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왜 중요했을까? 왜 중요했냐면, 우리 친구들이, 의과대학 친구들이, 이상구가 죽었대. 제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근데, 저는 어떤 말을 듣고 죽고도 뭐 말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냐 하면, 야, 그 상구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러면 죽고 나서 그 말 듣고 기분 좋을까?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는 잘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 상국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멋있게 죽은 이상구를 따라서 죽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상구의 제자지 이제 인간이라는 게 참 웃겨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을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뭐 어디 가본 데도 없고 뭐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달력이 딱 있는데 그 달력에 이제 좋은 그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와 저기 어디야? 근데 그게 어디냐면 양양 이제 조금 내려가면 있잖아요. 양양 낙산사 의상대. 저기야. 저기를 탁 가서 어떻게 동해 바다를 향해서 쫙 뛰어내리면 그걸 탁 죽었다. 이야 그러면 나를 따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도서관에서 공부 막 하는 이제 친구들 보면 바보 같은 놈들 인생이 아무리 그래봐야 허무한데 저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좀 잘난 놈이 되더라고. 친구 피아노 치는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죽어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나니까 결심 안 한 놈들이 다 바보처럼 보이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잘난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래저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지금. 잘난 채로 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제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지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완전히 악령에게 뭐예요? 속은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야. 그러면서 악령은 뭐라고 해? 네가 잘났어. 너를 많은 후배들이 따를 거야. 그 속은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미친놈이 다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제일 생각이 깊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 내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내 생각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비교를 해서 항상 이 진리의 방향을 어떻게 조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돼. 아차 하면 죽어요. 그 멀쩡.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그 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집에 뭐 샤워장도 없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중 목욕탕을 가야 돼. 나는 이제 죽는다고 결심했으니까 목욕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 없어. 이발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제 머리는 이렇게 막 길었어. 길어가지고 우리 경진이 머리 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난, 그래도 음악만은 좋아요. 그래서 내 머리가 탁 길어서 보니까 베토벤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또 좋아. 웃기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이제 베토벤식의 표정도 짓고. 그래서 머리 길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화도 뭐예요? 접어서 신고. 응. 이러면서 이제 다른 학생들 보면 뭐예요? 바보 같은 것들. 이래가지고, 이제, 캠퍼스에서 베토벤이란 별명이 붙었어. 근데 그 별명이 또 좋더라고, 기분. 아, 참,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양양가는, 그때는, 뭐, 고속도로도 없고, 교통이, 그때는 이제 시골길 있잖아요. 대관령, 그 고갯길 고글고글 해가지고, 길도 위험하고, 예. 막, 먼지 그 투성이고, 막, 예. 그때 이제 버스가 있었는데, 예. 뭐, 한 열몇 시간씩 걸렸어, 그때. 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다음 일요일에는 간다. 양양 간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탁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일요일은 버스 타고 간다. 했는데, 화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독감에 걸렸는데, 막 온몸이 쑤시고, 막 열이 나고, 막, 죽겠는 거야! 아니, 이왕 죽겠다고 하는 놈이 죽겠으면, 에라 그러면 독감 걸린 김에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불현듯 죽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에 제가 쇼크를 먹었어. 내가 뭐 이런 놈인가? 그 순간에. 왜? 죽으러 간다 켜놓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것은 다 뭐예요? 쇼야, 쇼. 실제로는 뭐예요? 안 죽고 싶어. 와, 내가 이때까지 쇼했나? 근데 나는 너무나 뭐예요? 진심이고 심각했다고. 그 내가 뭐 이런 놈이지?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죽고 싶은 놈이야, 안 죽고 싶은 놈이야? 안 죽고 싶은 놈이야! 여러분. 그때 자기를 안 속여야 돼요. 그때도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저보고, 너 지금 상구야. 너 지금 쇼하는 거야.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거야. 그 성령께서 상구야, 네가 죽고 싶다는 게 그 진짜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 진짜 아닌데? 이렇게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악령이 던지는 말만 듣고, 성령이 던지는 말은 일부러 무시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도 결국, 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나따 안에는 뭐예요? 나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그는 이건 뭐 쇼를 하고 있는 거야. 보여주기야. 보여주기 쇼. 그토록.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 다른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와. 그거를 깨닫는 순간, 와, 제 자존심이 뭐요? 나는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못난 놈에 불과해? 와, 내가 정직해져야 되겠구나. 아차 잘못하면 뭐요? 쇼하다가 죽어.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온 따진 논리적으로 하면 죽는 게 뭐요? 오라. 내 논리대로 하면 그렇죠. 뭐 사람이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일하다가 뭐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끝. 뭐 그거 뭘 하고 살아? 뭘 하고 살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글은 뭐라 그래요? 사실은 그래.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에 속아, 우리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뭐는 안 해요? 진실은 아니야. 진실이란 거는 사실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돼? 진선미.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같은 것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당시 우리 친구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데려갔을 때 그 요세미테 폭포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뭐라 그래? 바위에서 물 떨어지니까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지. 내가 그런 놈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이유는 뭐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 분명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 분명히 살고 싶어. 그게 정직해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직 안 해요. 내가 죽으려고 한번 마음먹었으면 죽어야 돼. 그거 바보야. 그렇게 쇼하다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존재들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돼.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영적 존재들이 악령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간에 우리의 뇌파를 조절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악령이 주는 생각을 거절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게? 그 당시는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다 지금의 입장에서 그 당시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도 그것은 이상구의 쇼였다. 그 쇼의 배경에는 뭐예요? 지 잘난 맛. 자존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제일 잘났어. 그 누가 부추긴 거야? 악령이 부추긴 거야. 그래서 친구 집에 가게 하고 거기서 부추겨 놓고 또 어떻게 목사발 맺는 거야, 악령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살아있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 악령에 놀이감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이런 차원에서 검증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무당이 뭐요? 공중에 뜨고,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게? 저 분명히 무슨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의 독일에 어떤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일곱 살 난 소녀가 붕 날아간다고 그게 찍혔어. 근데 거기 이제 엄마가 있고 아무 장치도 없고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 우연히 그걸 만나서 그거를 찍은 거야. 그런데 찍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날아가는 소녀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엄마하고 황급히 도망을 가. 그런 동영상도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날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수는 나중에 들어 저 사람들은 그 공중에 뜨는 이론을 어떻게 설명할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물리학자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그 방송에 그 패널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맨 나중에. 답이 뭐냐? 자기 부양이야. 자기 부상. 그 뭐냐면, 자석을 N극, N극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떡해? 붙어 안 붙어? 공중에 뜨잖아. 그러면 이제 그 무슨 말이에요? 그 공중에 뜬 사람, 발에 자석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자석이 있어야 돼? 땅에 자석이 있어야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확실히 달라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고, 야 확실히 영적 에너지가 호수에 물도 흔들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 이 물에 걸었다. 그럼 뭐, 예수님 발에 자석을 붙였을까? 이제,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 영적 에너지 차원이 아니죠. 끝까지 물리 영적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택은 누구 몫이요? 자기 몫이야. 그건 뭐 어떻게 말릴 수 없어요. 말릴 수 없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제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게? 그 당시에 이런 분석은 못했어 아직도. 내가 왜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론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럼 왜 살고 싶지 내가? 답이 없어. 그런데 살고 싶다는 게 너무나 확실해 안 해?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자살 보류. 자살 포기가 아니고 뭐예요? 보류. 왜? 왜 살고 싶은지를 그 이유를 몰라서 보류를 한 거야. 언제까지? 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 무엇 때문에 난 살고 싶을까? 그 답이 없어. 그래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일단 살고 보자. 그걸 보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술 먹고 살았다고. 죽을 놈이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뭐요? 살고 있으니까 술 먹어야지 뭐. 왜? 살아있다는 데 대해서 어떤 의미를 느낄 수가 그걸 내가 그때 왜 살고 싶었지? 그러면서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올 때까지 죽지는 말자. 왜? 그 내가 살고 싶은 그 이유가 정말 옳은 이유라면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 가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답이 뭐야? 왜 살고 싶었다?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도 무신론적으로 예수 믿는 그 우리 동기생들을 욕을 하고, 그냥, 못 살게 굴고, 막, 수치감을 주고, 바보 빙신들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겪었던 그 공황장애, 암 공황장애,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막, 나중에는 막,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어떻게 고쳐? 그럼 안정제 준다고 정신과 친구들이 그 먹고 뭐 내가 뭐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그 당시 우리 한국에 계셨던 장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에 하나밖에 없는 사위야 내가.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 뒷골목에 전보러 가신 거야. 왜? 뭐 의사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가 부적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 부적을 사위가 지갑 안에 넣고 댕기면 암 안 걸린다. 그거를 보내온 거예요, 미국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게. 미신. 미신. 근데 제가 그 공황장애가 있고 막 이럴 때 막 암 걸리면 큰일이야. 이러고 있을 때, 그게 한국에서 타고 오니까, 그런 미신 같은 건 저는 철저히 싫어하니까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는 그런 성격인데, 찢을 수가 없어. 부적을. 왜? 찢으면 안 걸릴 것 같아.
그 악령이란 게 참 무서워요.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잘난 이상구가 그 부적을 접어서 지갑 안에 넣고 댕겼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그래서 최신형 벤츠를 몰고 댕기면서 청량리 뒷골목에 어떤 점쟁이가 보니 부적을 넣고 얼마나 창피해, 내 혼자서. 창피해 죽겠어.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되어버린다. 그때 제가 할 수 없이 부적보다 하나님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과학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부끄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적을 지갑 안에 넣고 댕긴다. 이게 너무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적을 갖고 댕길 수가 있냐. 이제 이 부적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부적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상당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그 얘기까지 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 부적으로부터, 이 미신으로부터 해방하겠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그래서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해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는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왜?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목사님들 만나면 뭐 다 있다 그러고, 뭐 진화론자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다 없다고 그러고, 그럼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지. 그 사람들의 답변에 따라서 내가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반짝하고 생각이 탁 들어오는데, 일단 있다고 간주하고 기도하래. 일단 있다 치고 하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간주하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답이 오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이 안 오면 뭐요? 없는 거야. 그걸로 판단하라. 그래서, 야,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예, 네,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있다고 가정하는. 있는지,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다. 있으면, 꼭 당신이 있다.
있다는 것을 나한테 증명을 하래. 당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 나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와주십시오. 아, 역시 하나님은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30분 드리겠습니다. 저 그랬도. 심각하기도 다 하고 30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답 없어. 10분, 20분, 27분, 28분, 29분, 30분. 답 없어.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란 건 없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고 싶다면 이만큼 진지해야 돼. 진짜로 찾아야 돼, 진짜. 아시겠죠? 아, 하나님 없구나. 와, 큰일 났다 싶어. 와, 이렇게 되면 나는 부적으로부터 해방할 수가 없어. 부족은 못 버리겠는 거요. 이야, 큰일이냐. 그때 이제, 예, 며칠 전에, 예, 뭐, 전도하러 오셨다면 어떤 한국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놓고 갔는데, 그 성경책을 참 허탈한 마음으로 탁 열어봤어. 그 성경책 타요. 무슨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왜 놀랄게? 왜 놀라? 너무 놀래버렸어. 쇼크를 먹었어. 와! 그 쇼크 먹은 이유가 뭐겠냐. 제가 탁 성경을 아무데나 생각 없이 이렇게 열었다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옛날 제가 고3 때, 입시 볼 때, 입시 공부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입시 공부해요. 그때는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주고받고 막, 마음에 맞는 친구들. 뭐, 그때 뭐 학원이고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공부 같이 하던 친구들이 공부를 다 뭐 서울대학교 가는 친구, 뭐 서울공대 뭐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세 명이. 나 혼자만 남은 거야.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디로 갔냐. 그때는 뭐, 경찰 뭐,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세 명이. 와, 뭐, 군대 가서 기합 들었다 그러잖아. 심각한 표정으로 성경책을 탁 한 권씩 들고 줄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 통일교 훈련원에 갔다 왔어요. 문선명 씨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 하나님 만나고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엘리트 코스를 그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대. 어디 갔다 오냐 그랬대. 야, 진리가 뭔데? 성경책을 탁 내미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고 그냥 아무데나 척 폈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
노아가 960년을 살고 죽었대. 저는 노아라는 사람이 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960살을 살고 죽었대.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딱, 야, 여기 너희들 이거 읽어봤어? 노아가 누군지는 난 모르겠지만 960년을 살고 죽었단다. 믿어 너희들? 그 얘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뭐 진리를 뭐 어? 진리를 배우고 왔다며? 모르네. 믿어 안 믿어? 말을 못해. 이런 개떡 같은 거를 진리라고 가지고 온 거야. 성경책 찢었어, 제가.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어떻게 팍 쳐는 거예요. 가, 꺼져. 이랬을 때 미쳤구나, 너희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그 세 명은 그 통일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다, 세 명 다,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아, 이건 아니다. 그러고 다 나와버렸어. 그래서 나왔을 때마다 전 뭐라 그래. 쾌제를 불렀지. 봐, 임마. 신이란 거 없어? 하나님이란 게 뭘 있어? 다 가짜야, 가짜. 그럼 이제 다, 이 친구들 다 나와가. 네 말이 맞다, 상구야. 가짜에서 우리가 속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신은 가짜고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뭐예요? 확신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런데 제가 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을 탁 했을 때 왜 제가 놀랬냐고 하면 쇼크를 먹었냐면, 똑같은 성경책이야. 그 옛날 고3 때, 그때 본 성경책 똑같아. 노아가 960년을 살고 죽었더라. 근데 왜 내가 놀랬게? 그 똑같은 성경책을 보게 됐다는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진짜로 놀라운 건 뭐게? 그 성경절을 보고 있는 고3 때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 성경을 찢어버렸다고 그 자리에서. 이게 순 거짓말. 아시겠죠? 자, 지금은 턱 제가 같은 성경절을 보고 있는데 왜 놀랬게? 내가 나한테 놀랬어. 왜 놀랬게? 내가 그 성경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첫 번째, 안 찢는다는 거. 놀랬어. 두 번째, 무엇에 놀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라고 내가 확실하게 부정할 수는 뭐예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고3 때는 무조건 뭐예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아니야. 뭐 생각도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쓰레기야. 지금은 뭐예요?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내가 고려하고 있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어떻게 해진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성경에 대해서 열린 게 분명해. 이거는 내가 열은 거요. 그건 아니야. 내가 가정했던 하나님이 30분 동안에 열어준 거야.
와, 그렇구나. 하나님 있다. 여기서 제 인생은 그냥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그 기쁨이 그냥 확 몰렸는데.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갑을 꺼내가지고, 부적을 어떻게, 꺼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서, 쓰레기통 탁, 쳐놓고,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 후로, 암 공황장애 싹, 나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뉴 스타트를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텔로메어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960살 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기만 자꾸 노화가 받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이제가 텔로미어를 자꾸 새로 모여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역사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 네.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하니까 유전자는 잘 안 켜지고 하니까, 점점 세월이 갈수록 뭐예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야. 그게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거야. 영적 에너지가, 그니까, 그때 제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가정한 하나님이, 내가 변하기를 바라니까, 생각을 변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 발을 쭉 변화시켜가지고, 내 생각을 변화시킨 거지. 응? 그쵸? 그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생각에 반응하고, 생각은 나의 선택이야. 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만나기로. 응. 여러분, 그래서, 이런, 베데스다 못에 물도, 악령의 악의 사단의 천사들이 흔들어서 인간들을 속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의 진리는 뭐예요? 생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 그 유전자는 글자야.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만들어야만 있을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글자로 기록된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도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생겨날 수 있어 없어? 없죠. 프로그램 다 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여러분, 요즘 그 수많은 앱들, 그거 다 만들어야 돼야 만들어. 그 우연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각종 각종 다른 앱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앱을 다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이 클릭하고, 키고, 끄고, 끄고, 다 하면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의 조정을 우리는 따라가자.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넣어주시는 생기에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만 협조하면 돼? 기본 여건, 간단하잖아요. 기본 여건. 건강식, 운동,
물, 햇빛, 절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덟 가지 해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지. 그거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때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내 병을 어떻게 순식간에 낫게 해버렸다. 일전에 팍팍 켰으니까. 그리고, 와,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랬거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제가 깨달아버려서,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를 낫게 해버렸잖아. 아무 조건 없이. 상고야, 지금부터 너, 하나님 없다, 뭐, 그런 허튼 소리 할래, 안 할래. 옛날에 했던 거, 일단, 너 회개 다 해, 불어. 사과해. 그러면 고쳐주자. 아니야. 무조건 고쳐주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놈,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던 놈을 조건 없이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의사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질병에 걸린 환자들도 내가 나은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닫고 40년, 4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저는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천사가 물을 흔들어서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런 것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이 배운 우리들이 자랑하는 과학적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정말 우리가 과학을 초월해서 정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과학이 있습니다.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이 차원에서는 확실히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 가능한 날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도록 양자 물리학을 잘 발전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로 우리 유전자를 아주 쉽게
아무 저항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고쳐주실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